액션 어소시에이션에서는 2009년 5월 16일 제1회 크리스찬 미션 컨테스트를 개최합니다. 프로페셔널 뮤지션을 준비하는 젊은 음악인의 잔치로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본 행사는 1차 오디오나 비디오 접수, 2차 라이브에서 그리고 3차 본선으로 진행되며 본선 진출팀은 크리스찬 뮤지션 컨테스트 2009회 앨범을 제작합니다. 참가 자격은 크리스찬이 주축이 된 2인 이상의 밴드, 참가곡은 연주곡, 보컬곡, 장르 스타일 아무 제한 없습니다. 단 미발표된 창작곡이라는 거. 대상 금상 은상은 각각 100만원, 70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대상 금상팀은 금년에 있을 제9회 크리스찬 뮤지션 페스티벌에 출연하게 됩니다. 또한 입상 여부 관계없이 본선 진출자 전원을 대상으로 베스트 뮤지션상을 마련했어요. 이게 뭐냐, 각 파트마다 그 악기를 주는 거죠. 본선 진출자와 2차 라이브 예선을 참여한 희망자에 한해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프로페셔널 뮤지션을 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뮤지션십과 비즈니스에 관한 특강이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급 프로페셔널 뮤지션과의 교제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 뮤지션이 되기 위한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냐고요? www.cmakorea.com으로 오셔가지고 자세한 방법을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CM 사역자 J밴드의 김요한입니다. J밴드 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좀 굳지만 비를 내려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특별히 오늘 이런 아름다운 행사를 만들어주신, 그 또 주관해주신 우리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과 이런 훌륭한 장소를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님 이하 모든 교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CMA의 모든 스태프들과 리더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크게 환영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드릴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 CMA 크리스찬 뮤지션 컨테스트를 개최합니다. 박수가 짧군요. 네. 더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는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주님의 크리스찬 뮤지션들이, 아티스트들이 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콘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베델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박태남 목사님을 모시고, 네, 기도로 모든 순서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박태남 목사님을 큰 환영의 박수로 여러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을 돕는 이들은 그들을 도움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쓴 CMA의 함춘호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스태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행사가 아름답게 마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보람되고 행복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두근두근 되는 시간입니다. 저희도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라 첫 무대에 올라오는 그 설레임 있죠.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아, 저는 너무 많은 무대를 섰던 그런 관계로 전혀 두근거리지 않고 무대가 안방같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여기 왜 떨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 바람에 흔들리는 거. 아, 그렇군요. 네, 첫 7천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첫 7천팀은 5인조 밴드인데 팀 이름은 엑소드라는 팀입니다. 엑소드. 네. 이승조, 이재훈, 권영두, 조영목, 오세혁 다섯 명으로 구성된 팀이고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오세혁 작사 작곡의 에너지라는 곡인데, 제가 이 곡을 CD에서 한 몇 번 들었는데요. 네. 들었는데 제목처럼 힘이 넘치는 놀라운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함께 들어. 그러면 엑소드의 에너지,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첫 팀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엑소드.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을 잠깐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혁 씨 모시고. 아, 대단한데요. 뭐든지 안녕하세요. 일본이 어려운데, 그죠? 인사만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저희는 엑소드입니다. 좋았어요. 가족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어디서 오셨나요? 지역이 어디예요? 전 대구에서 왔는데. 아, 대구에서 왔군요. 예. 아, 그렇군요. 서울 친구들이 많네요. 아, 서울 친구들이 많군요. 이 곡이 에너지라는 곡을 쓰셨는데 특별하게 네. 이렇게 이 곡이 담고 있는 의미나 이 곡을 쓰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 팀이 하는 음악 장르가 락인데요. 락에 예. 좀 한국적인 정서를 넣고 싶어서 또 한국적인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이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국적인 에너지. 네. 그럼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건지. 특별히 이번에 그 이 CMC 대회를 출전하면서 우리 모든 그 멤버들이 다 합숙했잖아요. 그죠? 합숙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뭐 같이 있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나 애로 사항이나 뭐 힘들게 하는 사람 없었어요? 아, 애로 사항이라고 하면 우선 날씨가 살짝 짓궂은 것밖에 없고요. 비가 좀 와서. 그 외에는 뭐 비즈니스 특강도 좋았고 그 다음에 뮤지션십도 좋았고 아주 좋은 특강들과 함께 사실 그것보다 저는 더 재밌었던 게 재밌었던 거. 예, 같이 출연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밤새도록 게임하고 뭐 마피아 게임이라든가 예, 그런 게임을 한 게 마피아를 잡았어요? 저는 못 잡았어요. 아, 못 잡았어요. 잡아야 하는데. 네,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그렇죠? 엑소도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가 주시고요. 네. 첫 출전자들 연주를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내가 이번 대회 나오지 않은 게 내가 나이가 좀 더 지금도 약간 위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밴드가 지금 위기의식을. 첫 팀이 이 정도면 그렇죠. 그 뒤 나오는 사람들은 그 참 안 들어봐도 벌써 감이 잡히잖아요. 네, 벌써 네. 또 멋있게 준비하고 계신 팀이 있는데 두 번째 팀 이름이 가스 쿼텟이에요. 쿼텟. 쿼텟. 쿼텟 아세요? 오, 쿼텟 아죠. 발음이 좋은데 어떤? 솔로, 앤 듀오, 앤 트리오, 앤 쿼텟. 그다음에 이제 5인조, 6인조, 7인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분들이 아직 잘 우리의 유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영어를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곡 좀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실로암이라는 곡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곡 맞나요? 많이 알고 있는 실로암이라는 그럴 것 같아요. 이 팀들이 쿼텟이 우리가 그 찬양할 때 늘 부르는 실로암인 그 곡을 새롭게 리메이크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가스 쿼텟의 실로암 큰 박수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스코트에서 실로암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럼 치시는 우리 현정훈 씨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들을 너무 잘하세요. 솔로들도 그 라인들도 좋고요. 아주 내공들이 소리들도 내공이 있어요. 근데 연주를 제가 많이 하셨었나봐요. 좀 많이 떨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처음에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떨궈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병정심을 잡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이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결정된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팀을 구성을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좀 복음성가라든가 찬송가를 위주로 편곡을 하면서 우리들의 색깔을 한번 가미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팀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곡은 우리 한 10수년이 지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이렇게 편곡을 하니까 상당히 멋있고 격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편곡을 하는 어떤 그런 뭐 포인트나 어떤 주안점이 어디다 두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네 명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공부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여자 인간 피아노를 치는 이소연 양은 아니 이소연은 이제 추부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베이스 박영훈 그리고 기타 공두영 그리고 드럼 저 현정훈이 이제 중부대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미 졸업은 공두영 기타는 졸업을 했고요. 박영훈도 졸업을 했고 저는 아직 3학년입니다. 얼굴은 뭐 졸업을 한참 하신 것 같은데. 아니군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어려요. 그렇죠. 어려 보이는데. 뭐. 예, 앞으로 많은 기대 하겠습니다. 가스코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가 주시고. 아, 대단합니다. 네. 가스코트. 저희 J밴드가 10여 년 동안 사역하는 이래로 이렇게 이런 걸 처음 내고 나왔는데. 아, 보타이요. 네. 화면에 잘 봤나요? 저희가 지금? 괜찮나요? 네, 이 영상은 지금 기독교 IPTV에서 촬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인터넷 생중계가 되고 IPTV 쪽으로 방송이 됩니다. 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도와주신 분들. 네, 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좀 자주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편곡하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문득 시편 40편 3절의 말씀. 아, 성경 말씀이 생각났나요? 제가 써놨습니다. 아, 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자리로다. 네, 새 노래죠. 새 음악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우리의 이 연주와 또 노래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동안 세 번째 출전자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세 번째 출전팀은 역시 영어, 그죠? 영어네요. 저랑 잘 맞는. 네, 파테이크인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먼저 곡명을 말씀드릴게요. 곡명은 네. 이수경 작사 작곡의 곧고. 곱게 상당히 어려운 잘 안 쓰는 그런 제목을 썼어요. 그렇죠. 파테이크도 파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아까 영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뜻이 어떻게 돼요? 파테이크. 먼저 발음을 파테이크 해야 되고요. 네. 이거 뜻은 나중에 팀들과 인터뷰하면서 그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곱고 곱게 큰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둘을 따라 장난감처럼 살아갈 거란 오해 어그러진 시선 삐딱한 말을 곱고 곱게 꽂혀 우리 쓰는 땡깡은 다 버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날래버려 두라는 오만 챙겨 욕심은 다 챙기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죽다 르겠다 오만
욕심은 다 챙기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죽을 따르겠다 오만 어그러진 시선 삐딱한 나를 있습니다. 파테이크. 모든 그 뮤지션들이 이 연주하는 라인들이 저희 음악 할 때보다 훨씬 더 스케일을 잘 접목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라인들이 멋있어졌어요. 네, 공부를 또 저희 반 또 틀리게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팀 이름이 아까 영어를 좀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알아요. 알아요? 네. 뭐 아무튼 저 그 파티 그 뭐 참여하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기쁨, 슬픔, 책임 등에 함께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네. 아 그럼 이 곡 누가 지었어요? 아 제가 썼어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단어도 좀 생소한 단어인데 예, 노래 제목으로는? 예, 이 곡은요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저의 좀 삐뚤어진 생각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곧고 올바르게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숙제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아 특별히 파테이크의 어떤 그 비전 같은 게 있나요? 이 팀에 대해서? 네, 저희는 우선 저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좀 조금 더 이제 세상을 따뜻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상 타게 되면 계속 활동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상 안 타도 계속 활동할 건가요? 저희는 상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상별로 상관없다는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 네. 곧고 곱게 잘 걸어나갈 우리 파테이크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자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갈수록 더 이렇게 더 훌륭한 팀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고 점입가경이라 그러는 건가요? 오늘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시고 제 입에는 수준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파테이크의 사실 고백처럼 사실 곧고 곱게 자기 할 거 다 욕심 다 부리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죠? 그렇죠. 결국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한 곡인 것 같은 그죠? 느낌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또 다음 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밴드 이름이 전상길 밴드예요. 전상길 밴드 그러면 영어로만 인지션을 하면은 J 밴드네요. 감이 그렇게 되네요. 아 참 이거 전상길 밴드 기대가 됩니다. 3인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연주해줄 곡은 전상길 작곡의 Father in Heaven and Thy Kingdom Come.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쿠스틱 기타. 또 연주됐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뮤지션들, 악기들도 네 준비. 제이 밴드에? 제이 밴드가 아니지. 미안합니다. 제가 네, 전사길 밴드에. 네네. 그 긴 곡 제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Father in Heaven과 Thy Kingdom Come.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전상길 밴드. 네,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아르페지오와 그 파트 2에서는 그 드럼을 폴카로 연주하면서 또 굉장히 멋진 또 이걸 태핑이라고 그러죠. 예, 아주 멋진 태핑 사운드를 또 들었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모티브인 것 같은데 그 맞나요? 예, 주기도문이 모토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곡으로 연주곡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예. 키도 되게 크시고 연주도 잘하시고. 멤버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멤버는 저희 제가 승실대학교 CCM학과 출신인데요. 거기 동문들이고요. 예, 동문들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번 대회 참가한 계기와 어떤 이런 대회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어떤 느낀 거나 얻은 건 그런 것이 있나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막상 이렇게 실전적으로 연주를 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없죠. 예.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좋은 연주 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시간들을 제가 계속 앞으로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들으면서 앞으로 이 팀도 이렇게 좋은 하모니가 그죠? 하모니가 참 좋은데 앞으로 멋있는 새로운 아름다운 음악들을 좀 기대해 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죠? 네, 저희 CMA가 매월 마지막 대주 월요일 날 여기 배들교에서 모이니까 자주 오셔야 돼요. 네, 자주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귀한 전상길 팬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자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뮤지션 콘테스트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해인데요. 그 전에는 3년 전에 YMF란 이름으로 그렇죠. 그 전신이죠. 대회가 됐었는데 올해 이제 CMC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어떠세요? 음악들 들어보시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저기서 기대하면서 대기하면서 계속 와. 너무 실력이 좋아졌고 참신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모니들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이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요계로 나가서 가요계를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이 준다면 우리나라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더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CMC는 그 기존의 경연대회들과는 다르게 이 가능성 있는 연주자들과 뮤지션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차원에서 그렇죠. 마련되었고요. 이번에 본선에 오른 팀들은 이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CMC란 이름으로 2009 앨범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튜디오 녹음 작업을 마쳤죠. 다 마쳤고 지금 CBS와 극동방송에서 방송도 나가서 지금 방송 출연도 했고요. 그리고 여름에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이런 음악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CMA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렇죠. 저도 이거 앨범을 지금 한 세 번 정도 쭉 들었는데요. 자세하게 들었는데 들으면서 저도 열심히 더 연습해서 후배들한테 또 기감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많이 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하는 팀은 어떤 팀? 루트라고 하는 7인조 여성 그룹입니다. 여성들만 7인조 그룹인데 출연된 곡은 정수미 작사 작곡의 내 삶의 끝에서라는 곡인데 여러분들 긴장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큰 환호성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지 뜻 비청이 덤비 때 루트
내 삶의 끝에서라는 아름다운 저희 기독교 방송 잘 안 사용하고 있는 8분의 12박자의 그 블루지한 어떤 느낌의 곡으로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멋있는 음악이었어요. 네, 곡을 작곡하셨죠, 우리 네. 정수미 양. 네. 네. 팀 이름이 루트인데 그 뿌리라는 네. 의미를 특별하게 부여할 게 있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주님이 나의 중심이고 주님이 나의 뿌리라는 뜻에서 루트라고 지었어요. 이렇게 간열이고 나이 어린 그 교수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루트의 미래가 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에서 모였나요? 어떻게 모였어요? 네, 저 학교 친구들이요. 어떤 학교죠? 한양여자대학 실용음악과. 아, 그렇군요. 네. 이 실용음악과에서 이렇게 연습들을 하고 이렇게 지도가 되니까 멋있는 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출전 위해서 연습은 한 얼마 정도 했나요? 한 달 정도 준비해요. 어우, 한 달 만에 이 정도라면 만약 3개월을 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아, 그때는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특별히 루트에 어떤 비전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계속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게 끝이에요? 네. 앞으로 계속 찬양하고 싶어하는 루트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자리하세요. 아, 요즘은 교회에서 웬만한 종교에서는 다 이렇게 찬양팀이 있고 밴드가 있는데 그런 팀들이 이렇게 실력이 좋아진 것은 아마 그 많은 교회에서 이미 연습되어지고 실용음악가를 통해서 음악을 전문적인 기술을 배운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려고 그런 훈련이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음악할 때만 해도 이렇게 음악을 배우는 대학교나 이런 전문적으로 찬양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뭐 전국에 수십 개 대학교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 이제 학과나 교수님들 또 이제 찬양을 예배와 같이 접목해서 배우는 학교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런 그리스도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진 훌륭한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가요계를 잘 들어가서 맑은 강처럼 그들을 순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출전팀 소개해 주시죠. 네, 4인조 밴드 이름은 토닉인데요. 오늘 토닉 영어 팀 우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루트, 토닉, 저한테 버텔. 물어보세요. 토닉 한번 물어보세요. 토닉 또 영어 나왔어요. 해석 좀 해주세요. 토닉은 드디어 마침내 이 at last 이 도미넌트가 안식을 누리는 그곳입니다. 되게 그렇죠, 그렇죠. 자, 이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렇죠. 아무튼 그렇군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주영 작곡의 Passion of Christian이라는 곡으로 우리 토닉의 노래를 박수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닉의 멤버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아직 얼굴이 뽀송뽀송한 솜털이 있는 그런 아주 앳된 우리 젊은 친구들입니다. 아 참 토닉 우리 네 이주원 피아노의 이주원 씨 모시고 잠깐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좋은 학교 들어갔죠? 좋은 학교가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어디 들어갔어요? 이번에 서울예대 들어갔어요. 아, 공부 열심히 했어요? 멤버들이 다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제가 19이고요. 제가 베이스 치는 친구가 20. 친구가 아니네. 형이네요. 그죠? 그죠? 형. 그렇죠. 드럼 치시는 분이 이제 21. 기타 치시는 분이 제일 형 22이에요. 야, 21. 19에 21. 이전도 연주를 한다면은 예, 정말. 야, 대단합니다. 토닉이라는 이름은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까 설명하신 뜻이 맞아요? 네, 맞아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또 있어요. 말해보세요. 또 으뜸의 이런 뜻 있잖아요. 그렇죠. 으뜸이죠. 온전한 게 주님께 이렇게 온전히 나아간다는 뜻하고 주님께서 온전하신 뜻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 그 제목이 패셔너블 크리스찬. 원래 패셔너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네, 그거 보고. 영화를 보고. 네. 어떻게 어떤 뭐 영감을 받았어요? 그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 저게 세상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테마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그 뜻이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테마가 열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혼란과 이런 세상에 이런 슬픈 이런 루즈한 이런 게 테마에 담은 게 있고 그걸 솔로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열정을 저희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곡을 쓰게 됐어요. 네, 아, 깊은 뜻이 있군요. 앞으로 정말 참 기대가 되는 팀들이에요, 그죠? 그쵸. 19살에서 이런 생각과 연주를 한다면, 우리 나이가 되면 참, 우리 나이 없을 것 같아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가.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비전, 우리, 토닉의 비전. 토닉의 비전은요, 저희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쵸. 앞으로 훌륭한 뮤지션이 되도록 연습 많이 할 테니까요, 격려해 주시고요. 이렇게 음악을 하지만, 이제 그 속에서도 정말 복음 잃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뮤지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음악가이자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사역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실 테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리해 주세요. 아, CMC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19살에 이 정도.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나이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총 12팀의 이제 크리스천 뮤지션 콘테스트 본선 진출자 중 절반의 이제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이 시점에서 잠깐 오늘 콘테스트의 심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심사위원들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CMA 기독음악인연합회 회장이시고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함춘호 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K-노트 뮤직 아카데미 원장이시고 작곡가 겸 프로듀서 우리 김영성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독교 IPTV 본부장이신 옥성삼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CMA 부회장이면서 신흥대학 또 숭실대 사회교육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계신 드럼의 김대영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CCM 기획사인 평화나라의 대표 그리고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강원명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춘호 심사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CMC 본 의미에 맞게끔 얼마만큼 기독교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가 이제 큰 중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주력, 창작력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점수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의 화합이 많이 점수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아, 팀의 화합. 네, 팀의 화합을 먼저 많이 보시겠다고. 그렇죠. 앙상블의 기본이 화합이니까 또 화합이라는 건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운동에서도 똑같잖아요. 뭐 유명한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자기 골만 많이 넣어서 자기 몸값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스트라이커보다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스트라이커가 더 훌륭하다고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앙상블이라는 건 악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건데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연주보다는 상대방의 연주를 들어야 되거든요. 듣고 내가 또 얘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악이라는 책에서 음악의 3요소가 우리는 대부분 리듬, 멜로디, 화성 하모니,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리듬, 멜로디를 언어라고 표현했어요. 리듬, 화성, 언어의 세 가지로 표현을 했고 언어, 그 얘기는 그렇죠. 멜로디를 언어로 본 거예요. 예. 멜로디를 언어로 표현을 하고서 음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유는 대화라는 얘기죠. 뭐 대화가 꼭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는 뜻이죠. 어릴 때는 자기 목소리만 들어요. 그렇죠. 채우려고 하고 그렇죠. 막 뽐내고 그때는 이제 실력이 이제 깊어지면 비로소 남의 얘기를 듣지요. 그 비워놓는 단계. 그렇죠. 우리도 좀 비우자고요. 연주할 때. 먼저 비우면 내가 나중에 들려는데 먼저 안 비우니까 내가 늘 배우다. 그렇군요. 이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벌써. 자, 이제 다음 참가팀은 어떤 팀이시죠? 네, 6인조 그룹인데요. 이든이라는 팀 이름인데 참가곡은 가족
기다림들이 많이 오셨나 봐요. 참가곡은 기다림이라는 곡입니다. 네. 우리 이든의 연주를 여러분 크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수가 없네. 갈 수 없는 길을 바라보네. 허물만 가득 찬 지나온 세월, 남은 것은 초라한 모습 그저 기도하네. 어둠 속에 모두 잃어버린 내 영혼을 울리는 소리,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들려온 그분의 소리. 세상에 빠져 허물어져버린 내 인생을 향한 외침,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내가 주를 찬양함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참 지나온 세월, 남은 것은 초라한 모습.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네. 세상에 빠져 조락되어버린 내 인생을 향한 외침,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이든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 원래 그죠. 영어로 보면은 에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에덴. 예, 예, 근데 왜 이든이라고 그렇죠. 발음을 해야 되나요?
그냥 좀 있어, 아니, 농담이고요. 왜, 이든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도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아, 또 모든 걸 또 표현, 그러니까 포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 또, 에덴보단 좀 더 그게 더 신선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잘 지은 것 같아요. 오늘 좋아요. 가족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가족들이에요? 아니면 어디 교회에서 오신 건가요? 어, 글쎄요. 팬들이 오신 거예요, 팬들이. 네. 아유, 어, 대단한데요. 아, 이분들은 모든 팀이 나올 때마다 다 팬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모이게 됐어요, 팀이? 아, 저희 팀이 지금 같은 학교에서 만나게 됐고요. 어떤 학교예요? 예, 호서대학교. 이름이 좀 특이해요. 기독교 연예학과라고. 연예학과. 예, 연예인은 아니고요. 그냥 음악을 공부, CCM 음악. 실용음악과죠. 예. 예, 그렇죠. 네, 거기서 만나서 지금 한 교회에 지금 예배팀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 이때 멤버들이 다요? 네. 오, 교회에서 오셨군요. 네.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모이시는 것 같은데. 장로님도 오셨어요. 이번 콘텐츠가 끝나면 어떻게 이제 우리 이든이 어떤 뭐 상을 받는 유무를 떠나서 그 우리 이든의 어떤 비전이나 어떤 그 그런 걸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 저희 비전은요.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정말 자유롭게 벽 없이 만났듯이 우리도 그런 어떤 영적인 회복을 바라면서 이렇게 음악을 공부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팀에게 우리 큰 박수와 함께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어쿠스틱 기타 쳤던 그 자매님. 네, 네. 잘 치시는데 기타. 블루스 기타리스트 스티브 레이본 여자가 오신 줄 알았어요. 아, 그 돌아가신 분이니까 좀 하지 마시고. 자, 이제 크리스천 미션 콘테스트 여덟 번째 참가팀 나인 브릿지. 예, 나인 브릿지라는 팀 이름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참가곡은 Funny J라는 곡입니다. Funny J. 네, Funny J. 어떤 뭐, 뜻일까요? 유쾌한 J 뭐 이런 뜻이겠는데요? 네, 오늘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영어를. 네, 아무튼 기대합니다. 우리 큰 박수를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Funny J.
우리 드럼 치시는 우리 한진봉 씨 잠깐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라인이 굉장히 귀에 들어오는데요. 다이다, 네, 아주 친근하고. 예, 저는 파워 드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막 숨을 헐떡이시면서.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네, 라인 브릿지라는 그 왜 아홉 개 다리 그렇죠. 뭐 이런 의미가 굳이 있나요? 그 사형리 보면은 그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잖아 사람이. 가이드 마이크.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제 연결된 다리가 된다고 해서 구원을 세이비어라고 안 하고 그냥 나인이라고. 아, 그렇게 했구나. 네, 나인 브릿지에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다리라는 말로 십자가죠, 십자가. 아, 구원을 이라는 게 구원을 이제 아홉이 아니고. 네. 그 아주 참 희한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오케이. 근데 또 곡 제목도 웃겨요. Funny J. 유쾌한 J 맞는 건가요? 유쾌한 J.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즐거운 네. J. 그 노래가 A랑 B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처한
질문을 그렇죠. 공격이 빠뜨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위트랑 재치로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네. 물리쳐 주신 그거를 모토로 앞부분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내용 그다음에 뒷부분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무찌르는 지혜롭게 무찌르는 드럼 솔로가 아까 예수님이 막 무찌르는 막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아 그렇게 봐주셨으면 갖다 제대로 무찔렀나요?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또 성경적인 어떤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재해석한 우리 귀한 우리 나인 브릿지 앞으로 많이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나인 브릿지였습니다. 네 잘해 주세요. 네, 아니 해석을 너무 독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와. 자 이제 네 팀만 남았습니다. 올해 크리스천 뮤지션 콘테스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어떤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뮤지션들이 많은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성격상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무대라는 점을 줄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뮤지션들이 아니라 새로운 뮤지션들을 발굴해주고 그러한 뮤지션들이 데뷔할 수 있는 또는 음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진 대회라는 게 특징이겠죠. 아까 전상길 밴드의 그 리더이신 분이 이런 음악을 하고 싶어도 어떤 그런 인프라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그 말에 딱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저희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저희들은 음악하면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기독교에서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역사도 그렇죠. 짧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그런 팀들을 발굴해서 양육하고 세상을 잘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좋은 팀들을 만들길 원합니다. 다음 추천 팀 소개해 주시죠. 네, 김영택. 재즈 트리오 팀인데요. 재즈 트리오. 예, 이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곡인데 Amazing Grace라는 곡을 편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 많은 뮤지션들이 편곡을 해서 준숙한 음악인데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또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재즈 트리오의 Amazing Grace.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김형택 재즈 트리오의 Amazing Grace. 네. 아. 재즈 음악 중에서도 좀 어려운 장르인 이 비밥 스타일로 Amazing Grace를 연주했네요. 그죠? 네, 우리 리더이신 김형택 씨 모시고 잠깐 인터뷰 해 보겠는데요. 예. 전주하고 엔딩할 때 그 기타 리프 그 코드 예. 진행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엔딩을 저 정도 호흡이 맞으려면 예. 연습을 좀 상당히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데 예. 얼마나 됐어요? 팀 활동한 지는? 팀 저희가 구성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이제 저희가 다 기본으로 재즈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제 각자 연주력이 좀 돼야 이게 인터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예, 3명인데 멤버 소개 좀 잠깐 예. 좀 저기 베이스에 들어갔네요. 네, 네. 베이스의 김민성이고요. 또 네. 드럼 치는 친구가 강윤성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재즈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재즈만 그런 쪽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장르를 한번 도전해 볼 건지 자기 마지막 저희가, 비전에 대해서 한번 예. 네, 일단 저희가 재즈를 한 거는 이제 주님이 그때그때 주신 거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즉흥연적으로 많이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기회에서 이런 쪽으로 장르를 좀 확 열어기를 원해서 이렇게 시청한 거고요. 다른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데 재즈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나 기독교의 훌륭한 재즈 팀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예, 자리해 주세요. 아, 김형택 재즈 트리오 연주 끝났습니다. 아, 딴딴딴딴딴딴. 아, 멋있었어요. 아, 막 춤추시던데 저 뒤에서 몸이 잘 안 되시는데. 저는 이 재즈가 아직은 제가 좀 어려워서 아직 잘 못했어요. 여튼 아, 이번 예. 대회 참가 팀 중에 가장 인원이 적은 팀이었잖아요, 그죠? 이 팀이. 그렇죠. 이번에 팀은 또 굉장히 제일 많은 팀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네. 이름은 가스펠 프렌즈라는 팀인데 네. 8명의 와, 멤버들이 올라와요. 8명인데. 8명이 다 여성들로 이루어진 남성분들의 막 환호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다 여성분들만 이루어졌다고요? 예, 정말이세요? 예, 확실한 예. 그러면 J 밴드가 저 팀으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스태프로 일하면서 같이. 아 일단 보고. 아 그래 들어보고 막 보고 좀 다 들어보고. 예, 예. 그러면은 New Life라는 곡인데요. 온수진 작사 작곡의 예. 그 New Life 곡. 예, 우리 가스펠 프렌즈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아, 교체를 안 힘드셨죠? 우리는 어떻겠어요? 옆에서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또 가사가 준하의 구원자였어. 아, 그래서 내가 이 마이크도 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팀이 이제 뭐든지 아기 때는 다 이렇게 기저귀도 채워주고 그러잖아요. CMC가 이제 처음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우리 나중에 우리 J밴드가 1년 동안 섬길게요. 아. 들어가서 원래 이 밴드 공연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 7명, 8명, 그렇죠. 10몇 명이 막 그 계속 뒤에서 악기들을 계속 자기 개인 악기들을 교체하고 톤 찾아내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잘 네, 스탠바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확인하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가스펠 프렌즈의 New Life 박수 드리겠습니다.
Scorsese. 너무 아름다운 한편의 뮤지컬을 본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좀 리드 앞으로 오시겠어요? 한편의 뮤지컬을 본 것 같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난리가 났어요. 주로 이제 저런 사람들은 이제 노초각들이거나 아니면 나이 어린 이제 젊은 분들이시죠. 네, 음악도 너무 좋고 멜로디도 너무 좋고 직접 만들었나요? 네, 마이크를 대셔야 되는데.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모자도 멋있고. 베이스도 멋있고, 다 멋있어. 상당히 오래된 것 같네. 재즈 베이스, 너무 좋은 거예요. 팀 이름이 가스펠 프렌즈인데 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계기나 아니면 이렇게 팀이 모이게 된 동기가 있나요? 저희 가스펠 프렌즈는 저희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만들었고. 또 어떤 학교예요 여기는? 네, 동덕여대입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실용음악과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네, 그럼 팀 이름의 뜻은 어떤? 그냥 저희 이제 가스펠을 하려고 모인 친구들이고 해서 가스펠 프렌즈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회 기점으로 또 활동을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네, 저희는 사실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대회를 계기로 또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J-팬들은 두 명인데도 어떤 연습할 때나 무슨 뭐 준비할 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덟 분이라서 네. 모일 때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문제가 있죠. 네, 뭐 한 명 되면 또 나머지 안 되고 뭐 다 되는데 한 명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그렇죠. 왔는데 뭐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해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영어를 본인이 자칭 뭐 잘한다고 그러시는 김요한 씨께서 아까 보니까 영어로 노래를 하시던데 영어에 곡을 만들다 보면 영어로 꼭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은데 그걸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영어 해석 되셨나요? Road of My Life도 있잖아요. 어떤 왜 영어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의도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고 네, 저희 뭐 저는 이제 어떤 방향성이 세계적으로 다 나가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도 앞으로 우리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귀한 가스펠 프렌즈 여러분 뜨거운 박수 격려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세요. 우리 J-밴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영어로 좀 만들자고. 영어로? 한번 써봐. 알았어. 나들어 쓰라고요? 잘하는 당신이 써야죠. 오케이, 알았어. 내가 깊이 한 40일 동안 금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가스펠 프렌즈의 뉴 라이프 새 생명, 그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처음에 나온 팀들은 차라리 빨리 해버리고서 뒤로 가면 참 부담이 덜한데 이 뒤로 갈수록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 주눅도 들고 이 마음에 부담이 되게 이게 심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뒤에서 두 팀이 이제 남았는데 우리 부담 갖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줬으니까 같아요. 사실 이 CMC 콘테스트가 서로의 음악을 경쟁하고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까 인트로 때 저 밑에 내려가서 우리 모든 그 우리 출연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멋있었어요. 그죠? 행복하고 우리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서로 음악을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문화인 것 같아요. 네, 되게 근데 또 어려운 거죠. 이 대회에 있다 보니까 또 시상을 해야 되고 또 음악을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어제 제가 영화를 봤는데 천사와 악마 이 교황을 뽑는 거 보니까 대단한 이게 진통이 많더라고요. 교황이 선출이 되면 흰 연기, 선출이 안 되면 검은 연기 올라오면서 이 하나 뽑는다는 게 이 12팀 가운데서 대상이 나오고 심사위원들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렇죠. 장르가 다 틀리고 연주력도 보다는 이 화합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자 이제 또 뒤에 팀이 또 준비를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음 팀이 더 트웰브라는 팀이고요. 정혜지 작곡의 Beautiful Savior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컨트라베이스 소리도 아주 저음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베이스도 그렇고 드럼도 그렇고. 원래 기타 같은 거는 여자들이 좀 치기 어려운데. 네, 그렇죠. 점점 이제 그 여성 워먼 파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기타를 맡고 계신 우리 정혜지 씨 모시고 잠깐 모시고 인터뷰 좀 해볼게요. 너무 잘했어요. 예. 그 더 트웰브 그러면은 피타고라스가 12연계를 했고 예수님의 12. 저는 12사도 얘기했어요. 생각했어요. 좋은 건 하세요. 네, 어떤 의미예요? 아, 저희 팀이 원래 선교단체 이름이에요. 더 트웰브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뜻이 예,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이 12사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활동을 하세요? 주로 사역하는 저희요? 지역은? 지역은 서울이요. 서울이요? 여기저기. 그렇죠. 여기저기? 전국 다니신 거죠. 아, 원래 찬양팀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아, 네. 저희가 한 지금 3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만들어지고 또한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지금 팀이에요. 어떻게 정규 앨범이 있나요? 아직 없어요. 앨범 있으면 이 대회에 못 나오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 계기로서 앨범 나오고 이제 또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뷰티풀 세이비어라는 연주곡이 사실 그 노래가 없어서 이 사상을 전달하는 게 사실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지었어요? 제목을? 아름다운 목소리. 제가 항상 왜 노래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연주로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지혜가 없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항상 저도 연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고 주님을 알게 하고 싶다. 그런데 이 곡 자체가 정말 기도하면서 썼는데 이 곡을 쓸 때 하나 그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온화하심과 장엄하심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곡을 들으시면서 더 많은 정말 무궁무진한 주님의 그 성품과 정말 그 위대하심 더욱더 찬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야,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아주 멋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귀한 우리 12 앞으로 더 크고 멋있는 그 사역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나중에 아멘.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멘.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다려주세요. 그 연주곡이 사실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고 엘리사가 검고를 탈 때 성령님에서 또 예언을 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 승리했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도 연주자잖아요. 기타 칠 때 막 예언하고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본 적 있으세요? 아, 제가 없다르면 아 영이 약하구나 뭐 그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그 꼭 말로 이렇게 막 주님께 이렇게 회개를 못 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어쿠스틱 기타 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회개 멜로디를 연주하면 그게 어떤 기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회복도 시켜주시고 악기를 인생에서 하나쯤 연주한다는 것은 축복받은 인생이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악기 하나는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는 이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의 연습과 노력과 서로의 에너지들을 모아서 한 곡 한 곡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가볍게 한 곡 듣고서 그냥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시거나 또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죄책감 없이 그 뮤지션들의 아, 돈을 안 내고 그냥 다운받는 거 그런 제자들이 주님이 싫어하시죠. 그렇죠. 그런 그 다운로드를 막 받는 크리스천 컴퓨터가 망가지기를 제가 주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드가 배날지어다. 그렇죠. 하드가 망가지고 다 뭐 불이 나야 됩니다. 컴퓨터. 아무튼 이런 귀한 불까지 나면 안 돼. 아, 지금까지 어려워. 이제 총 12팀의 출연자 중에 이제 11번째까지 들었는데요. 자, 여기 이제 11번째까지 나오신 분들이 이제 연습 많이 하잖아요. 준비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올라와서 한번 다 했는데 막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못하고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런 시간이 많죠. 그죠?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잠깐 시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림이나 글은 보이잖아요. 음악은 연주해버리면 공간에 없어져버리는 걸 듣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건데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한 우리 멋있는 뮤지션들에게 네. 자 그런 순수한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팀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팀입니다. 기다리느라고 되게 그렇죠. 힘들었을 텐데 팀 이름이 좀 이 팀 좀 특이해요. 상당히 펑크 특이하네요. 펑크 밴드야. 펑크. 펑크는 아는데 내가 펑크야. 이거는 한국말로 뻥하고 크. 그렇죠. 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곡 어떻게 음악을 들려줄지 송지아 작사 작곡의 Old Souls라는 곡인데 상처라는 뜻입니다. Old 그렇죠. Souls 오래된 맞나요? 상처. 오 역시 묵은 상처.
예, 알았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지막 팀에게 큰 격려와 박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로만 얼룩지 않아
네. 펑크밴드! 아,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아, 자, 우리 펑크밴드의 홍일점을 모시겠습니다. 송지아 씨, 잠깐 모시고. 기타도 치시면서 노래까지 하시면서. 쉽지 않은데, 그죠? 쉽지 않아가지고. 아까 막 뭐라고 막 중간에 막 멘트 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들렸나요? 아, 저 원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거 하기 전에는 다 아실 건데 안 다녔는데 이렇게 막 친구들 만나고 되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저번 주에 처음 가봤거든요. 야. 뭐,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뭐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시고 뭐 진짜 막 은총이 뭐 깊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갔는데 좋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경기 박수 한번 주세요. 축하할 일이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하나님이 이제 이런 훌륭한 보컬리스트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펑크 밴드예요. 네. 이미 참 희한해요. 뭐 네. 나인브릿지를 구원을 나인브릿지로 하고 오늘 상당히 뭐 독특한 분들이 많은데 왜 펑크 밴드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저희가 합주를 막 하고 연습실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때 밴드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 막 하다가 우리 펑키 느낌으로 가야 돼. 우리는 락은 락보다는 좀 음악성 있는 락을 하자. 펑키 막 하다가 펑크하게 해 하다가 이렇게 애들끼리 말장난으로 하다가 멀쩡한 펑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근하잖아요. 펑키 하면 뭔가 좀 어려운데. 우리 아는 선배님은 또 펑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여기 오늘 오셨는데 우리 지도에 오늘 계신 우리 문영배 선생님께서 우리 또 그런 발음을 들어보시죠. 예. 프레신학교 또 신흥음악과 학교장님이신데. 네, 어디 계시죠? 안 보이시는데. 어딘가쯤 또 굉장히 우리 후배들을 또 느긋한 마음으로 보실 겁니다. 이게 공명이 올드 소울스에 어떤 의미가 있는 묵은 상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옛 상처. 예전에 다들 상처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상처 없이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상처들을 이제 주님 아직 어색해요. 좀 죄송합니다.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네. 주님께 기도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네. 네, 그런 곡이에요. 아주 멋있고 색다르고 네. 특이하고 앞으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훌륭한 하나님의 음악을 연주할 앞으로 우리 특별한 펑크밴드 여러분 뜨거운 박수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세요. 네, 이제 우리 이렇게 다 들어왔네요. 이제 12팀이 너무 연주들도 좋고 곡들도 좋고 앨범이 나왔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앨범 너무 좋은 앨범인 것 같아요. 앨범 없으신 분들은 꼭 하나씩 구입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 현대의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음악 중에 정신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단초도 될 것 같고 여하튼 네, 자 이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죠? 네,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렇죠. 팀 이름이 홀리원이라는 팀인데 이 팀은 그 3년 전에 YMF라고 이 CMC 행사에 모체죠. 그쵸, 전신인데 거기를 통해서 대상을 수상을 해서 이 팀도 역시 프로젝트로 모였다가 그걸 계기로 지금 사역을 다니고 1집 앨범도 나왔어요. 뮤지션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공연도 하게 되고 그런 팀이죠. 저희 CMA에 또 열심히 나오는 귀한 또 멤버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곡을 특별히 들려주실 건데요. 외계로라는 곡 그리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지난 대회 대상 수상했던 곡인데 이 두 곡을 우리 선배들의 멋진 연주를 한번 들어보면서 심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홀리왕
네, 홀리와 후배들을 위해서 멋있는 연주를 해줬습니다. 홀리완 수고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보내실까요, 우리? 네. 역시 선배들이라 연주력이 또 이렇게 안정적이고 활동을 많이 앨범 녹음도 해보고 그래서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어떤 음악을 서로 들어주는 좋은 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콘테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또 나름대로 또 좋은 분들을 또 모아서 그분들을 특별하게도 지정을 해서 또 상을 또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은상, 금상, 대상을 3대상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정말 그렇군요. 네, 심사위원장이신 우리 함춘호 CMA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심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들으면서 심사평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춘호 CMA 회장님 마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09 CMC 본선에서 최선을 다해준 12팀께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연 시작 전에 앨범이 미리 나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그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한계나 내가 얼마까지 연주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상 많이 느끼게 됐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앨범에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본 공연에서 정말 멋진 연주를 보여준 친구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처음 예선 때부터 그 어떤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힘들 정도로 저희들은 참 많이 힘들어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등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참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대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등수와는 상관없이 등수는 정말 점수일 뿐일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했고 각자가 이제 심사위원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1, 2점 차이로 1, 2등이 가려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상을 받게 된 분들에게는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 여러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또 결과를 우리가 제 손 안에 들려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걸 발표를 해서 마음 내려놓고 상 타든 안 타든 이런 무대에서 같이 연주를 하면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더 큰 저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충분히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아실 거라 믿어요. 네, 은상, 금상, 본상, 수상 전에 각 분야에 그렇죠. 각 플레이어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본상 수상과 또 중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각 포지션에서 이제 제일 좋게 평가를 한 분들을 이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부상과 함께 네.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먼저 베스트 드러머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드러머를 어떤 분을 또 소개해 주세요. 수상을 우리 리버스 나인 오늘 협찬을 해주신 그 사장님이신 김선일 사장님께서 무대에 올라오셔서 수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사장님을 모실 때는 박수 한번 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베스트 드러머상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저 뒤에 있는 그 리버스 나인의 멋진 드럼 풀세트가 상으로 너무 멋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상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더 비싸죠. 그렇죠. 집에 만약 드럼이 있다, 내가 자기가 개인이 악기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CMA에다 헌금을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베스트 드럼 상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빵빠레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베스트 드러머. 여러분들 두두두셔, 두두두두. 토닉의 김한결. 토닉 21살 먹은 토닉 드러머 김한결. 어서 무대 오래 올라오세요. 다른 분도 다 베스트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자, 여기 서주시고요. 이렇게 좀. 네, 저쪽을 보시고서 네, 여러분 큰 박수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 부상으로 트로피까지 전달받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베이스 플레이어 상입니다. 베스트 베이시스트. 그렇죠. 아, 베스트 베이시스트 소개합니다. 네. 베스트 베이시스트. 이 상은 대임의 이세한 팀장님께서 상을 수상해 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 주시고요. 대임의 기타. 대임 기타 유명한 기타죠. 네. 베스트 베이시스트 누구라고 됐나요? 네. 오, 아, 우연이 없습니다. 아, 상당히 됐네. 나인 브릿지의 조원상. 오, 나인 브릿지. 다른 베이스도 전부 다 베스트 베이스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자, 우리 대임의 이세한 팀장님이 부상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대임의 베이스 기타가 아주 좋은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베스트 기타리스트. 네, 프리버드의 이상주 사장님께서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 함께 환호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부상이 또 어떤 게 들어가나요? 네, 기타리스트 역시 데임의 일렉기타가 일렉기타. 멋진 게 훌륭한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베이스 베스트 기타리스트 나인 브릿지 안지훈. 두 팀이 됐어요. 나인 브릿지에서 베스트 두 명이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트로피와 함께 기타 부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십시오. 아, 진짜 다른 기타리스트도 잘 치는 기타리스트 많았는데 정말 우리 그렇죠. 삼초 회장님이 또 기타리스트인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번에는 또 베스트 피아니스트를 수상하는 지금 네. 탄식이 나옵니다. 베스트 피아니스트. 네, 롤랜드 코스모스 악기의 김영남 사장님께서 어떤 과장님, 예, 김영남 과장님께서 상을 수상해 주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베스트 키보드 상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부상으로 어떤 악기가 되나요? 롤랜드 주노 G라는 이것도 대상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악기입니다. 너무나 좋은 걸 또 보내주셨어요. 플레이어 상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상보다. 예. 자, 베스트 피아니스트 토닉의 이주원. 네, 19살 먹어 최연소 피아니스트가 야 열심히 네, 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축하합니다. 아이고 참 연주도 연주인데 신앙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열심히 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다른 좋은 선배, 쟁쟁한 선배들을 제쳐두고 한번 준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대 은상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베스트 보컬리스트 상입니다. 네, 보컬리스트 수상은 우리 CCM 러브 인터넷 사이트죠. CCM 러브의 박종원 사장님께서 수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CCM 러브의 박종원 사장님, 부상으로는 어떤 악기가? 예, 세고비아의 기타가 아주 수제 고급 기타가 어쿠스 기타요, 일렉 기타. 네, 예, 어쿠스틱인데 이거 보컬리스트한테는 어쿠스 기타가 필요하죠. 네, 이것도 좋은 기타. 아주 좋은 기타요. 오케이, 베스트 보컬리스트. 가스펠 프렌즈. 아, 가스펠 프렌즈. 네, 역시 노래를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보컬이 4명이라서 기타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너무 멋있었어요. 네, 수상의 우리 CCM 러브 박종원 사장님께서 수상했습니다. 상금 네, 축하드립니다. 상태 네. 받으시고요. 트로피 받으시고요. 트로피 받으시고요. 네, 자리해 주세요. 네, 여러분 큰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또 2상 말고 또 3대 상이 남았죠? 자, 원래 같은... 저희가 은상 원래 상금을 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젊은 나이에 너무 큰 돈을 만지면 큰일 날 것 같아갖고 50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아,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었는데 참 더 많이 플레이어 상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상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제 이름이 김상이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은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에는 상금 50만 원이 예,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네, 기독교 IPTV 옥성삼 본부장님께서 네.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기독교 IPTV 오늘 계속 고생해 주시는 귀한 멤버들께 감사합니다. 옥성삼 본부장님. 자, 네. 은상. 2등. 아. 이든의 그 보컬리스트 베스트 보컬리스트를 주려고 했다는 후문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 들었다고. 야,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야, 네, 상품 받으시고요, 트로피 받으시고요. 아, 은상, 이든 그럼 수고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박 경례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네. 서겠어요. 뒤에 서주세요. 뒤에 서주세요. 은상팀의 그 기타 치는 그 억수 치는 자매님도 아주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예. 보컬리스트가 아주 노래를 잘했는데 녹음할 때 저희가 있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후문이 있더라고요. 베스트 보컬리스트에 뽑힐 뻔했는데 그냥 또 네. 아무튼 뭐 은상이 더 좋으니까 그죠? 네, 이번에는요 금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상은 상금 700만 원을 들려고 했는데 역시 또 너희들이 또 뜻한 바가 있어갖고 70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자, 금상! 네, 뮤직브릿지에 최동화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수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동화 대표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CMC 대회를 많이 후원해 주신 참 귀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금상 발표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렌즈. 오. 축하드립니다. 가스펠 프렌즈. 가스펠 프렌즈. 굉장히 아름다운, 한편에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줬던 그런 팀입니다. 베이스 치는 자매님께서 작사, 작곡을 했던 아주 멋진 영어로 노래를 불렀던 그런 노래였죠. 네. 아, 좋습니다. 자, 금상 저 받아주시고요. 금상 받아주시고 수상을 두 개 하시는군요.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크게. 트로피 받아주시고요. 트로피 받아주시고요. 네, 가스펠 프렌즈 뒤에 자리해주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마지막 상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자, 떨릴 대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CMA의 함춘호 회장님께서 직접 수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춘호 회장님 나오실 때 우리 큰 환호와 함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상. 토닉. 축하드립니다. 아마 심사위원들 여러분들께서 나이 어린 나이에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격려의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신선한 토니. 여러분 다시 한번 토니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제1회 CMC 2009 콘테스트 대상으로 토니 팀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상과 자, 트로피 받아주시고요. 트로피 받아주시고 네. 여러분 큰 우리 미래의 연주자들에게 큰 박수와 격려를 마음껏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뒤에 자리해 주시고요. 예. 네, 연주 앵콜 연주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토닉 앵콜 토닉 앵콜 준비해 주세요. 자, 가보죠. 자,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 1회 CMC 크리스천 뮤지션 콘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신 우리 귀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 대회에 나와주셨던 분들은 다 무대 위로 올라오실 수 있으시면 같이 올라오셔서 상의 수상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귀한 나눔들을 나누고 음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와 기독교의 진리가 전파되는 그 귀한 격려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네. 응원하고 중보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CMC 출전분들 다 무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모든 음악이 다 아름답고 너무 귀했습니다. 이건 진심이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함께 네. 유래 씨 다 무대 원로 올라 주십시오. 네, CMA에서는 매월 마지막 셋째 월요일에 뮤지션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워크샵을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같이 선교를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연합회입니다. 뮤지션들이 예배의 중심에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뮤지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중요한 워크샵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신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뮤지션들이 앞으로 22세기까지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CMA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가요들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정말 더 좋은 음악들을 통해서 세상을 좀 맑고 좀 신선한 생수와 같은 물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6개월간 진행되는 과정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과 땀과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음향과 영상 그리고 이 무대 진행 스태프들 그리고 CMA 진행과 앨범 녹음을 위해서 밤잠을 안 자가면서 일주일 동안 노력했던 분들 많은 분들의 헌신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을 우리 CMA 연합회가 우리 후배 음악가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네. 토닉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우리 CMC 콘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 자매님이 한번 어떤 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번 그냥 어떤 진짜 이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좀 덕담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느꼈는지. 아, 예. 하나님을 예. 찬양한다는 걸 너무 기뻤고 일단 네. 이번에 수상을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좀 우울할 수 있고 좀 비도 오는데 참 뭐 이런 마음을 들 수 있는데 솔직한 감정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근데 기회라는 게 또 다음에도 있고 네, 저희는 아직 어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는 어떤 기준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토니 준비됐나요? 우리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피아노도 노래도 올려주세요. 피아노 올려주시고 오케이. 네, 저희는 그러면 내년에 또 2010년에 제2회 CMC 대회에서 다시 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 수상곡 토닉의 제목이 뭐였었죠? 곡이 뭐였죠? 패션 오브 크리스찬이요. 아, 패션 오브 크리스찬. 멋진 곡 여러분 큰 격려와 박수와 함께 마지막 앵콜곡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